반갑습니다. 일단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올해 이제 36살 된 결혼 1년 차 임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33살 된 백인이라고 합니다. 응? 많이 긴장하셨던데? 아, 이런 거 소개 못하겠어요, 정말. 결혼 지금 이제 1년 차? 네. 아직 1년 안 됐죠. 이제 4월 달에 1년 차. 딱 1년이 되시네요. 네. 결혼 기념일은 혹시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혼 기념일에 그냥 맛있는 거 먹기로. 남들 같지 않아요. 혼인신고를 늦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한 거예요. 어떻게 차이 나요? 아, 나이요? 네. 아, 저희는 4살 차이 납니다. 되게... 아, 연하로? 네, 연하로. 아. 네. 저희는 3살. 3살. 네. 제가 인터뷰 당하는 느낌이에요. 아, 저 막 궁금한 거 많아가지고. 그분은 어쩌다가 결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예, 네, 연애도 오래 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잠깐 이 공백기가 있었는데. 공백기라는 거는? 그냥 잠깐 하프타임? 네, 하프타임처럼 떨어져 있다가 한 1년 네네. 반 정도 떨어져 있다. 그때까지도 한 연애 한 6년, 5년 한 상태에서 네네. 이제 헤어졌다가 이제 아...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어떻게 보면 만나게 네네. 다시 되셔서 네. 어쨌든 그걸 생각하셨다는 거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뭐 저도 되게라면 저는 이 거친 세상 같이 연애를 할 수 있는 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있으셨는지. 저는 이 친구 아니면 누굴 만나서 뭘 할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있으신가요? 저도요. 저도 오빠밖에 없어. 아, 생각에 그냥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결혼했다 네, 그런 그쵸. 느낌인가요? 편하게 해. 나 안 편해 보여? 어. 네, 전혀 안 편해. 너무 떨려. 그러면 일단 여기는 하남 네. 이사 강변 도시라는 네. 곳인데 왜 여기에 신혼집을 구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본가가 여기 1분 거리? 오, 진짜? 저도? 네. 네? 아, 여기요? 이 동네예요? 네. 네. 여기보단 차 타고 하면 5분? 저희는 여기서 뛰면 30초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가까운. 네, 여기 바로 옆에 블럭이라서. 일단 동네가 되게 조용하고 사람 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개인 주택 가구 뭐 개인 빌라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잖아요. 단독주택이라고 네,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저 상가 있고 이러면은 살기엔 편하지만 시끄럽고 막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여기는 진짜 정말 사람 살기엔 좋은 동네 같아가지고 좀 조용하게 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외식하러 나갈 때 또 걸어서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아, 그러면은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그리고 뭐라고? 전 이런 집을 처음 봐서 마당 있는 빌라 같은 느낌인가요? 그쵸, 여기는 저희는 새 들어와서 사는 건데 저희 빼고 다 여기 가족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 주인분이 계시고 그 앞에는 동생이 살고 저희 집 앞에는 딸이 살고 아~ 저희는 저희만 이제 세트로 살고 주인분이 계셨다고 하니까 월세 아니면 전세겠군요. 전세. 전세로 들어오신. 네. 세 장보다 빕니까? 아니요. 땅보다 나래요. 네. 두 장보다는 비. 네. 두 장 반. 네. 딱 두 장 반 정도. 네. 그 정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 구조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가 현관이고 방, 화장실, 거실, 주방. 이제 그런 구조고. 그러면 여기가 총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일까요? 15평? 16평일까? 네. 방 두 개 있는 그런 구조고. 신발장을 네. 좀 볼게요. 네. 이 두 칸이 다. 네. 네. 아,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그쵸. 이야. 그러면은 그 신발장 지분이 굉장히 낮으신. 네, 저는 욕심이 이제 없죠. 여기도 커가지고. 아, 물론 이제 있긴 있지만. 네.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왼쪽 방을 좀 먼저. 네, 사실 여기가 네. 더 큰 방이고 저희가 작은 방이에요. 아, 그러니까 보통 큰 방을 안방으로 쓰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옷을 좋아하고 옷이 많아서 이제 옷방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자꾸 숨어. 쓰꺼이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아, 하나를 옷방으로 만드는 게. 네. 혹시 관련된 업이 좀 옷 관련된 그런 쪽인가요? 아, 저는 구두 디자이너. 아, 그래서?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거.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아, 그럼 잠시만 다시 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네. 아니, 그러면 되게 물어봐야지. 이게. 네.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게 낫다?
구유도 없다? 와, 힘들겠다. 요 정도, 정도 프로세스거든요? 구두를 살 때 어떤 거를 좀 사주면 좀 좋아할까요? 제가 성수동에서 수제화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한 거랑 국내에서 잘 만든 수제화를 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필을 못했지.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에 그 옷에 대한 그 열망과 아 이러면은 제가 남편으로서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아내분의 오빠. 방. 네, 네 아내분의 방인데. 제 방? 거의 그래요. 네. 저 지금 보니까 지분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 정도? 맞아요. 그렇죠? 딱 여기 정도 네. 이제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옷이 진짜 많네요. 이렇게 있으면은 3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정리한 거예요. 이만큼 덜 가져온 것도 있고, 본가에서. 아, 그래요? 본가에 신발이 엄청 많아요. 아, 근데 업이... 옆에서 쓱 이런 거 다 나가시네. 아, 근데 뭐 업이 사실은 그거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옷을 또 좋아해서. 그치. 결혼하고 옷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제가 사줘서. 폭로적인 느낌인데. 제가 사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결혼한 건 1년이고 연애를 한 6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연애 좀 더 오래 하긴 했어요. 한 8년? 8년?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조금 뭔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옷을 한 번도 안 사게 된다라든지.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이 하니까 그런 게 뭐 좀 달라진 거? 너무 바쁘죠. 왜냐면은 주말에 원래 내 약속, 네 약속인데. 맞아, 이제 같이 다니니까. 같이 다녀야 되니까. 같이? 그럼 어디를 같이 가요? 그냥 뭐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오래 사귀다 보니까 네. 이제 다 아는 거죠. 다 아니까 제가 어디 갈 때 이제 와이프도 같이 오는, 같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고. 또 이제 와이프 친구도 만날 때도 오빠 오라 그래. 그래서 같이도 만나.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거 저희가 네. 여기가, 여기까지 다 쓰다 보니까 스위치를 이렇게 했어요. 아! 무선으로. 네. 하긴 여기 보통 문 들어오자마자 네. 여기 안쪽에 네. 그 스위치가 있을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꽉 채울 네. 수가 있네요. 이걸 생각 못 하고 일단 이렇게 네. 해버려가지고. 근데 스위치가 네. 딴 방보다 좀 많이 깊이 있어요. 아, 한 이쯤? 네, 한 이쯤 있어가지고 이거를 네. 좀 이렇게 하기가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네. 이불장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길게 가면은 너무 답답해 보여서 네. 이렇게 낮은 걸로 이렇게 두겠어요. 아, 일부러? 네. 그럼 여기 안에 이불이 조금 있겠군요? 아니요, 이불은 없어요. 여기 제 운동복. 아, 근데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네. 되게 외부 활동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결혼에도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파거든요. 어때요? 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네. 혼자 있는 시간이 한 3-4시간, 4-5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냥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나 부를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좋다. 네. 아... 같이 있으면 자꾸 뭘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좀 편히 쉬고 싶은 시간 딱. 그렇죠. 네. 근데 그럼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일하다가 오시면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원래 근데 이거는 결혼 전부터 약간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빈집에 들어가기 싫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각자만의 스타일로 좀 되게 잘 맞게 잘 살고 계신 네.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쵸. 얘는 뭡니까? 이거는 막 페이스북에 이런 거 뜨잖아요. 1년에 좋았던 거 써서 저장해 놓자 이러고 나중에 1년 뒤에 보고 네. 와, 그러면은 1년 동안 그거밖에 안 써였어요. 많았는데 살다 보니 네. 죄송한데 하나만 좀 랜덤하게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거 보네요. 저희 처음 아 처음 보는 네, 거예요? 처음 저희가 1월 1일에 입주했거든요. 1년 동안 좀 이렇게 섞어서. 좋은 많은 일들이 내가 다 써서 내가 다 쓴 거 같아. 아니야, 나 많아 생각보다. 와, 근데 그 묘하게 떨린다. 네. 뭐 나도 궁금하다. 오늘 가전을 샀다. 너무 싸게 사서 행복. 아, 근데 뭘 사셨습니까, 저때? 저희 이때 이제 뭐 냉장고, 세탁기, 네네. 건조기, 뭐 TV 이제 싹 다 샀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이거 나도 이거 해야겠다. 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적는 거죠? 좀 아쉽거나 아니요, 거는... 아쉬운 거는 적었어요. 저 아쉬운 게 아쉬운 거 적었다. 중간중간 아쉬운 거 막 짜증나는 거 적긴 했는데. 아, 그래? 처음 하시는 거. 난 좋은 거만 쓰라 그래가지고 좋은 거만 썼는데. 진짜 근데 1년 지났거든요? 네. 너무 안 쌓여가지고 살다 보면 이게 조금 네. 쓰다가 좀 망각되는 네, 거군요? 아,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인 것 저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네, 해서 여기가 이제 침실. 침실. 딱 정말 침대밖에 없어요. 그래, 침대와 컴퓨터. 네. 만 있는 곳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죠. 어떤 아, 저는 사실 옷방이 로망이었으면 저는 이제 좋은 컴퓨터를 한번 사보고 싶은 게 로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그래서 사왔어요. 샀는데 네. 이제 자리가 네네. 이게 너무 좁아요. 이게 너무 그러네요. 너무 좁아요. 넓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아... 이 공간을 네. 겨우겨우 이제 빼줬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거를 그러면 딴 데 놓을 데가 뭐 없다 이래가지고 따로 없어요. 아, 근데 거실에다가 두긴 좀 애매하잖아요, 게임하는데. 네. 침실에 이렇게 있으면 주무실 때 내가 게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쉽지 않겠네요?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진짜 여담인데 제가 네. 최근에 플스5를 샀거든요. 샀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게임을 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해요. 플스는 롤플레잉이야. 쭉 계속 해야 되는 거. 쭉 해야 되는데 어. 아, 뭔가 좀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네, 컴퓨터는 좋아요. 한 침대에 한 이불을 쓰시네요? 아니요. 이게 원래 한 이불 썼거든요? 네. 따로 써요. 온도차가 좀 달라요. 엄청 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도 이거 덮고 자고. 아, 그래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집에 안 데려다 줘도 돼요. 나도.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좀 금방 마릅니다. 금방? 뭐, 그건 모르겠네. 네,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새 현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좀 정확도가 좀 높습니까? 그냥,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하기까지는 안 해보셨다. 예, 그게 너무 신기해요.